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간 패권 갈등이 트럼프 시대에 묻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회담은 앵커리지 회전 한판 싸움이라고 부를 만했습니다. 첫 상견례인데도 덕담은커녕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향해서 강펀치와 찌르기가 난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이 앞으로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시사점에 대해서 연세대 한석희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은 상하이 총영사도 지내셔서 현장 경험도 풍부합니다. 교수님, 이번 미중 회담에는 그 양국에서 외교 안보 분야 고위 인사 두 명씩 2 플러스 2 회담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원래는 각각 2분씩 이렇게 공개 모두 발언을 하고 비공개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공개 설전을 1시간씩이나 벌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블링컨 장관하고 셜리반 보좌관이 각각 2분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써서 모두 발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양제츠 국무위원하고 왕이 외교장관이 한 양제츠는 한 16분 그리고 왕이 장관은 한 4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넘었죠. 이 사람들이 뭐 그 외교적 프로토콜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했던 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회담이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시작한 이후로 처음 만나는 미중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이 사파 싸움이 굉장히 강했죠. 기선 제압을 먼저 하겠다는 생각이 많았고, 그런데 이 블링컨 장관이 얘기할 때 보면은 뭐 신장, 또 홍콩, 대만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중국이 세계 질서를 갖다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양제츠 국무위원이 못 참았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 이제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 미국은 흑인들을 갖다가 뭐 학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회담이 진행되기 하루 전에 그 미국은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측 인사 24명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왕이 부장이 야, 손님을 불러놓고 이거는 그 환영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할 만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통상 이런 회담이 있으면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좀 미뤘다 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인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나라 간의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링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한번 기선제압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영하 10도가 넘는 앵커리지의 강추위만큼이나 양국의 회담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중 간 신냉전이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회담이 끝난 다음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회담장이 화약 냄새로 가득 찼다. 그리고 중국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만난 이래 미중 관계가 최악이다. 이제 미중 관계는 뭐 수교 이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가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끝난 다음에 공개 발언이 끝난 다음에 비공개 회담에서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회담이 진행됐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갈등과 협력, 미중 관계 아슬아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 회담에서 보시다시피 미중 관계가 향후에는 그렇게 뭐 협력적으로 갈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모두에서 이렇게 설전이 벌어졌던 것처럼 굉장히 영어로 얘기하면 범피라고 그러죠. 굉장히 서로 간에 좀 협력보다는 갈등을 좀 많이 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트럼프 시절과 비교해보면 바이든 정부는 그렇게 트럼프 시절처럼 맹공으로만 가진 않을 것 같다. 또는 약간 협력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갈등의 요소는 1시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회담은 9시간 정도 진행됐다는 걸 보면 그 9시간 동안에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서로 간의 갈등을 위주로 하지만은
협력할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두 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일종의 앞으로 그 단체전을 벌일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회담이 끝난 다음 날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에 와서 내전 간섭은 안 된다 이런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앞으로 단체전 양상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가 단체전 양상으로 보인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가 그런 그 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쿼드에 대해 쿼드를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모임으로서 만드는 걸 보면은 그런 증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또 최근에 들어서는 그 미국이 유럽 EU하고 관계를 또 개선해서 중국 경제를 또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런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도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만들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도 좀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첫 대면서부터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양국 사이에 낀 이 한국 같은 나라는 참 처신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이번 회담에 오기 전 그 블링컨 장관도 한국과 일본을 뭐 들러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양재추 위원은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2위, 3위 교역 대상국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소위 전략적 모호성 이걸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사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해서 잘 이렇게 매니지 해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략적 모호성이 약간 친중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도모했던 방면에 미국과의 관계는 약간 좀 소원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서부터는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좀 강화시키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관계를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고 해서 한중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중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미중이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어떤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사실 지금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력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때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켜서 북한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또 미국과 어떻게 얘기가 통하는 국가, 이런 국가가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북한으로 볼 때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중요하고 그런 미국이랑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이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나라를 잃은 데는 국제정세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한반도 같은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에서는 대국의 풍향을 읽지 못하면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현명한 외교가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